KBS의 1박 2일 마스코트 상근이의 아들 상돈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7일 지상렬은 자신의 채널에 상돈이 2023년 6월 7일 새벽 3시 46분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사진에는 그가 1박 2일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상돈이의 모습이 담겼죠. 지상렬은 최근까지 19세 어르신 상돈이랑 건강하자, 상돈이 장수만세 올해 19세 어르신, 상돈아 장수만세 하자 등의 글을 게재하며 근황을 전해왔기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